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그리고 강의는 지금은 사실 강사님의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강의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어느새 한계가 오거든요. 네. 아, 내가 이렇게 짐막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을 맞아요. 했는데 네. 막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현타가 올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벌써 사실 그래 좀 현타가 그런 왔어요.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금 클래스 원원도 잘 하셨지만 그 다른 클래스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근데 지금 3개나 만드셨다고 하니까 사실 클래스 101에서 이미 또잘 팔리고 계시니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꾸준히 또 홍보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또 다른 버전의 뭔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요새는 원데이 클래스 많잖아요. 뭐 프립이라던가 뭐 맞아요. 솜씨당이라던가 그런 사이트들도 많으니 그런 네. 데서도 강사님만의 그런 입지를 계속 다질 수 있는 거를 지금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강의가 늘어나고 내가 경력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수강생들이 많아지면 결국 책도 쓰게 돼요. 그런 사례들 가지고. 그러면 그 책도 강사님이 내가 강의를 하지 않아도 돈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수단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온라인 클래스고 책이고 전자책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생각났던 분은 키트를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키트를 판매해서 하는 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키트를 창업하는 과정을 전자책으로 써서 판매하시는데 되게 잘 되시더라고요. 티 강의 여기에만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걸 당연히 집중해야 되지만 그걸 하다 보면 그러한 과정 또는 티뭐 소믈리에 과정, 티뭐 클래스 강사 과정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강사님의 경력과 경험이 계속 늘어날수록 할수 있는 강의인 거예요. 강사님이 더 많은 수강생들과 더 많은 클래스를 많이 하다 보면 훨씬 더 풍부한 사례들과 할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 양성 과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 저한테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거뭐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하는데 저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어쨌든 조금 그렇긴 한데 생각은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과정도 나중에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의가 많더라고요. 좀 젊으신 여자분들이 막 티카페 운영하고 싶고 그러려면 차를 또좀 가르쳐 주고 싶고 뭐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있기는 하던데 이것도 좀 고민을 조금 맞아.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그 협회에서 하는 걸 제가 잘 모르겠지만 뻔한 거 말고 강사님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티카페를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창업해보고 폐업도 해봤고 그걸 운영하면서의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서 호주에서 느낀 강사님만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강사님이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한 그런 티 클래스 운영하는 방법 재료 구성하는 방법? 사실 그런 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업 강의에서의 그런 강의 수요가 있었고, 반응이 좋았고, 그런 것들이, 아, 지금은 이제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할 때는 많이 푸셔야 돼요. 그게 강사님이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 기업에서도 티클래스 강의하는 강사님만의 노하우, 그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사님이 계속 발전하고 또할수 있고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인스타가 지금 이제 뜨문뜨문 올리시지만 여기에서 내가 블로그나 인스타에서도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타겟이 유튜브는 뭐 대중들이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은 강사들이 대상이에요. 제 고객들이. 강사들이 저랑 소통하는 장이에요.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강사로서 뭐 1인 기업으로서 또는 컨설팅의 대표로서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알리는 게 인스타거든요. 그래야지 강사들도 아, 이 강사님이랑 뭔가 이렇게 계속 하구나 도움을 많이 받구나 이런 생각 들게끔 하는 SNS이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에듀이너 스쿨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강사님께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강사님이 저희 에듀이너 스쿨에서도 그런 티클래스 한번 운영해 보세요. 좋아요. 강사들을 위한 티클래스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에 바로 도움될 수 있고 강의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에듀이너 스쿨에서 이런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 성장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강사의 수요를 또알수 있고 니즈도 알수 있고
그럼으로써 강사 양성이라던가 뭐 컨설팅이라던가 코칭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확정을 할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조향 이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 많거든요. 조향. 오, 맞아요. 조향. 그게 강사님들이 어떤 힐링이라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컨텐츠가 그냥 뭐 스트레스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차도 있을 거고 뭐 조향도 있을 거고 막 컬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강사들이 되게 높아요. 어쨌든 강사님 오늘 시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저희가 또 나중에 또볼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앞으로도 같이 성장해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